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원장입니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70대 분도 노인이라고 부르기가 미안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지다 보면 60대부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턱 떨림은 내포하는 의미가 큽니다. 턱 떨림이 생기는 이유가 골수와 뇌에서의 순환이 약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의 생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턱떨림이 생기는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턱은 바가지처럼 무언가를 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턱에 하루종일 담겼다가 목구멍을 통해 넘어가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입니다. 침이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니라 골수, 뇌수가 전환되어 나타난 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보감 신형편에서는 침을 금액이라고 하여 침을 잘 나오게 하여 삼키는 것을 양생의 유교로 삼았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뇌척수액의 순환 통로가 침샘과 연결된 림프절로 이어진다는 점이 차차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뇌수가 침으로 내려오는 기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기는 대표적인 노화 현상이 바로 침이 안 고이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입니다. 입이 자꾸 말라서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생요결에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방법이 이와 이를 부딪히고 침을 고이게 하는 고치법인데 고치법을 다룬 조문의 마지막에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년에 풍질이 생겨서 위아래의 이를 갈면서 서로 부딪히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더니 이로 인하여 120세에 장수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병 때문에 턱떨림이 생겼는데 오히려 침이 잘 돌아서 장수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노인들의 턱떨림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진액이 잘 돌지 않으니까 몸에서 진액을 순환시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가 턱떨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의보감의 주인공처럼 일찍부터 우연히 시작한 양생법이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어 진액의 흐름이 고갈되어 나타난 궁여지책으로 턱떨림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노화로 인해 진액의 흐름이 약해져서 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진액을 순환시키는 기의 부족과 진액인 혈액 고갈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턱떨림을 치료하려면 기와 혈을 동시에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 혈이 빠르게 보충될수록 턱떨림도 그만큼 빨리 호전됩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연세는 76세이고 여성분입니다. 세 달 전부터 간간이 턱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부터 떨림이 심해져서 거의 쉬지 않고 턱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어지럽고 추웠다가 더웠다를 반복하면서 땀이 나며 입맛이 떨어지고 입이 마르고 피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급격히 기혈이 마르는 노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턱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혈을 보충하는 처방인 팔물탕 가미방을 투여했습니다. 한 달 투여 후 내원하셨을 때 노화로 인해 나타났던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턱떨림의 횟수와 빈도가 많이 사라지면서 한 달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달 더 같은 처방을 투여한 후에 증상이 거의 소실되어 자녀분들과 환자분 본인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기 환자분이 신속하게 치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의 시작을 빨리 파악하고 치료해드린 자녀분들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턱떨림은 기혈의 부족을 표현하는 증상인데 이제 막 떨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채워줄 수 있어서 경과가 좋았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져서 편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